내 동생. 넌 잘 살 거야. 좋은 거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나게 잘 살 거야. 언니는 믿어. 이제 자자. 예, 저기 문이 안 열려서. 비밀번호 바꿨습니다. 왜요? 저 때문에요? 유영준 씨 지금 안 계십니다. 안에 있는 거 아니고요. 중요한 일이니까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전에는 드리겠습니다만 내일이 해외 출장인데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출장이요? 중요한 일이라는데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됐어요. 아씨. 왜? 또 찌었어. 반창고 어딨지? 지혈하고 있어. 아, 화장실도 싹 수리해야 되는데. 없어? 어. 괜찮아. 나가다 약국 들리지 뭐. 다녀올게. 굶게. 강희정 씨입니다. 출국했다 그러세요? 네, 김 비서입니다. 유영준 씨 오늘 출국하셨습니다. 언제 귀국하는지 아세요? 네. 네가 먼저 버린 아이야.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만 말아줘. 그냥 이것저것 샀어. 내가 너들을 쇼핑하라고 보냈어? 밤새 한강에 앉아 있었어. 준이 형은 해외 출장이라 그러지 우리 집에는 못 들어가겠지. 전화는 자꾸 오는데. 그런 얘기 뭐하러 하는데. 결혼하라니까. 일은 내가 저질렀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내 세계 제일 행복한 날이었는데 바로 어제 결혼 날짜 받았는데 어떻게 이래. 참,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이 비겁한 인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 상황이 기막히다고. 너도 이러는데 너희 집 식구들 날 순순히 받아들이겠어? 나 끌고 병원부터 갈 거 아니야? 중절시키려 들 거고. 아니야.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할 거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믿어줘. 밤새 한강에서 떨기나 하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어? 오늘 안에 해결할게. 약속해. 잠깐만 최 여사. 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아이고 세상에, 누가 봐도 상갓집 밤새만 몰골이네. 뭐야, 너 사고 쳤니? 엄마. 잠깐 나 통화 좀 하고. 미안 최 여사. 아유 말해 뭐해. 괜히 부맛되게 아니야. 어찌나 깐깐한지 내가 오금이 저려서. 어?
예. 암만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예단도 생략, 이 바지도 생략. 호텔 결혼식도 아니고 자기네 식당에서 손님 치르고 마당에서 사진이나 한 장 찍고 말자니. 이게 뭐야? 엄마. 정은이 술세 암만 해도 넘어간 것 같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외할머니 부르고 너 안 만나주고. 아유, 이거 괘씸하네. 엄마도 정은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우리 그냥 엎을까? 그래, 말 잘했다. 엎자 그러자, 시겁하게. 아니, 정말 엎자고. 엄마 말이 다 맞아. 엄마가 평생 남의 결혼식 뒷바라지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엄마 말대로 그냥 다 그만두자.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 아들이지. 내가 요새 네가 정은이 팔 만들어서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아? 정말이라니까. 아우, 내가 어제 오늘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는 줄 알아? 아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글쎄. 아우, 이 임달자가 우리 스승님들 쩔쩔매는 집에 사돈이 되다니. 엄마, 나 결혼 못해. 그게 바로 메리지 블루라는 거야. 결혼 전 우울증. 아, 우리 아들 이런 거 보니까 실감 난다. 아, 누구 전화인데? 사랑하는 정은? 어, 우리 아들 들어왔는데 몰골이 몰골이 간밤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 좀 재운 다음에 만나자. 아니야, 지금 만나. 나 할 말 있어. 아이고, 한숨 자고 가라니까. 잠깐. 야. 이건 왜? 돈 좀 쓰라고. 엄마가 말했지? 돈은 티나게 생색내면서 쓰라고. 지지하게 군것질 같은 거 하지 말고 브랜드로. 어차피 예단으로 옷 사서 보내야 되니까 비싼 걸로 선물해줘. 그래야. 그래, 알았어. 오빠 얼굴 왜 그래? 들어가자. 너무 보고 싶었어. 나 때문에 화 많이 났지. 미안. 다신 안 그럴게. 앞으로는 절대 오빠 편만 들 거야. 맞습니다. 앉아, 앉아. 우리 손자 사위 축난 것 좀 봐. 너 이거 좋아하지? 언니가 미너전 붙였어. 오빠 준다고. 원래 미너전은 얇게 붙여야 후루란데. 어서 먹어봐. 예. 가은이, 너 오늘 출근 안 했어? 너 오는 거 보려고. 오늘 두 사람 할 일 많아.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웨딩 플래너 도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선배들한테 얘기해서 몇 군데 뽑아놨으니까 직접 가봐. 웨딩드레스는 내가 정은이랑 돌아다니면서 고를게. 아, 신혼여행 예약이 더 급하다. 티켓팅 해야지. 너네 어디 생각해놓은 데 있어? 언니, 숨 넘어가겠다. 그래도 부지깽이보단 낫구나. 얼른 먹고 웨딩 플래너부터 만나러 가자. 아니, 잠깐만. 그건 좀 더 알아보고 정하고. 오늘 우리 백화점 갈까? 할머니도 모시고. 할머니도? 싫다기에 이더군데 무슨
너희들 바쁘잖아. 아니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나가세요. 서울 오랜만이시잖아요. 아, 우리 할머니 성북동 국식집 좋아하시니까 거기 모시고 가. 거기가 아직도 있니? 20년 전에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집 주소 검색해봐. 기다려라! 내가 이 건물 접수한다. 네네, 청소나 잘하세요. 정말 듣고 싶어서 그러나? 나 어때요? 모델해도 되겠지? 모델? 그건 하늘이 내리는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살만 4kg쯤 빼면. 허리 둘레를 4cm 빼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비율이지. 내 말이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지. 비켜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네. 뭐야? 쟤 나리 쟤 뭐 한다니? 어쩌면 자리로 가세요. 빨리요. 다들 잘 간직하세요. 돈 될 거예요. 사진 작가의 시선으로 볼 때 나리 씨는 완벽합니다. 또? 그 느낌, 그 끼, 간지작살 뒤태. 그 완벽한 비율. 한마디로 하늘이 낸 모델입니다. 근데 강기찬 오빠는 왜 그래? 강기찬이 얘가 뭐 밥 안 먹고 살 뺄 줄이나 알지 뭘 안다고? 저야말로 전문가입니다. 저 데뷔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오빠 가요? 잔인한 인간 씨. 저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뭘 했길래 여자한테 잔인하단 말을 들어? 미자, 이 오빠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완전 배드보이. 왜? 왜 그렇게 보는데? 뭐, 이번엔 내 차례인가? 나도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라고? 내가 또 하라면 또 하는 성격이거든. 내가 우리 미자 때문에 산다. 뭐? 고맙다, 오미자. 그래, 난 오미자나 하자. 저 여기다 놔, 여기다. 우리 한 사람 카드 이렇게 많이 써서 어떡하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정은아, 너도 사부인 모시고 꼭 이렇게 해드려. 네, 내일 당장 뵐게요. 아이고, 우리 손자 사위가 피곤한가 보다. 쇼핑이 좀 고역이야? 오빠는 평소에도 엄마 모시고 많이 다녀서 익숙하대요. 볼수록 이쁘다. 오빠 오늘은 웃지도 않고 많이 힘들지. 미안. 아니야 아니야. 아이 저 갑자기 친구 아버님 생각하니까 이게 좀 착잡해서 그럽니다. 그랬구나. 착하다 우리 진국이. 저
저희가 지금 이제 바야흐로. 아, 브레이크 타임이죠. 네. 아, 자기네는 이제 22일째인가? 투투? 다 먹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어쩐지 쩔뚝거리더라. 주도 갈아신는 걸 깜빡했어. 에이가. 엄마! 에헤이, 우리 모델들은 이런 거 기본이야. 오, 시원해. 오빠 되게 잘한다. 야, 오빠가 한글만 좀 무식하지. 두루두루 쓸모가 많다니까. 취직한 건 아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룸에 가 있어요. 끝난 사이 아니었나? 야, 여차 하면 비상벨 눌러라! 드세요. 고마워. 서버님 이름이 재밌네. 그저께 여기 왔었다면서요? 왜 그냥 갔어요? 좀 바빴어. 혹시 진국이 언제 봤어요? 얘가 표정이 영 이상해서. 지금 공항 가는 길인데 네가 떡 샘플을 좀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 네. 근데 저 냉동포장해서 보내는 법은 잘 모르는데. LA에 우리 회사 지사가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이 사람이 너한테 연락하고 찾아갈 거야. 우리 계약도 해야지. 미국 출장이면 오래 걸리나? 결혼식 하기 전에 올 거죠? 아니, 그럴 생각 없어. 네 음성 메시지 들었어. 평생 가볍게 보자고 했던가? 난 아직 그럴 마음 없어. 나한테 화 많이 났군요.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 때문에 오해해서 그런 거라면.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네가 나한테 아무 마음도 없다는 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고 언제 네 얼굴을 담담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커피값은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폼 잡아봐야 넌 이미 까인 놈이야. 우리 비자 은근히 대단해. 네, 어머님. 오빠가 좋은 걸 너무 많이 사줬어요. 네. 내일 어머니 뵈러 가도 될까요? 아, 안 돼! 네. 내일 전화 드릴게요. 우리 엄마를 왜 만나? 그럼 받기만 해? 할머니가 답내야 된다고 그러셨어. 어, 형. 어제는 미안했다. 무슨 일이야? 지금은 좀 그래. 공항으로 나올래? 학교 가야 돼. 누구 좀 만나야 되거든. 형. 나 진짜 죽고 싶다. 자식이 왜 이래 임마. 미안해 형. 아우, 나 너무 창피하다. 끊어. 아, 저 저희 학교 잠깐 들르죠? 네.
그래. 정리했어? 아니, 아직. 너희 집은? 그 여자 집은? 지금 나 놀려? 내가 너한테 매달렸어? 미안해. 근데 정말 입이 안 떨어지잖아.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책임질게. 근데 정말 정원이 포기 못해. 아이는 내가 키울게. 정원이도 이해해 줄 거야. 이럴 줄 알았어. 내 애를 뺏어다 그 여자를 죽였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나도 알아. 나도 답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라니. 아주 광고를 해라. 아니야, 아직은 아무도 몰라. 네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못 밝히고 미혼모로 살아야 된다고. 알어. 어떡하지? 지금 누가 형준이 형이 공항 가다가 들른다는데. 나 목말라. 미안해. 뭐 마실래? 생과일주스. 잠깐만. 이제 끝나. 카페에 있을게. 그래, 다녀와서 보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루만 더 시간을 줘. 아니, 오늘 밤만 해결해. 안 그러면 너 다시는 상종 안 할 거고 애기도 다시는 못 봐. 언제쯤 돌아오십니까? 가서 연락할게요. 꼭 전화 연결해 놓으십시오. 저 지금 출장 핑계대고 놀러 가는 거예요. 다녀오십시오.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여기 고갈비 하나랑 계란말이 하나. 난 오돌뼈. 아, 우동도 하나 주시고 소주도 하나 주세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버릴 거야, 내가. 이 집 다 맛있어. 대학 내내 다닌 집이거든. 여기 대학 나왔어? 우리 나랑 동창이네? 동문이겠지. 오빠 누나면은 나이가 몇이야? 아, 나 바쁜데 왜? 지금? 나 지금 남자랑 데이트하는 중이거든. 학교 앞이다. 왜? 어이씨구. 안 된다니까. 심각한 얘기야? 무슨 일인데? 아, 그래. 제부가 만나자는데. 나 그럼 잠깐만 기다려. 이 앞이니까 금세 갔다 올게. 안주 다 먹기 전에만 와. 응, 알았어.
진짜 무슨 일 있나 보네? 가하나. 얘기해. 뭐야? 나 정은이랑 결혼 못해. 미안하다. 야, 또 시작이다. 진짜 왜들 그래. 정은이 농담이 사실이 됐어? 무슨 농담?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가 내 애를 임신하면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할 말 못 할 말이 따로 있지? 진구가 나 좀 봐. 너 나 놀리는 거지? 아니지? 사실이에요. 나 이 사람 아예 가진 거 맞아요. 친구가 이분은 그때 형준 선배하고 준이어 때문에 만나고. 아, 맞아. 자기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여자들끼리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장진국, 네가 얘기해. 밖에 있을게. 많이 놀랬나 보네. 대기 임신한 거 저도 알아요. 그때 형준 선배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랬어요? 유영준 씨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오해라고, 다른 사정이 있다고. 그 다른 사정이 바로 장진국 씨예요. 우연히 만나서 하룻밤 지내고 연락처도 모른 채 헤어졌는데 한 달 후에 임신한 걸 알았죠. 유영준 씨한테 진국 씨 연락처를 물었는데 당황하더군요. 진국 씨가 마침 다른 여자랑 약혼한 다음이라서. 믿을 수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진국 씨 결혼한다는 말 듣고 어떻게든 나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미혼모 될 생각도 했었는데 학교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들키고 말았어요. 자기가 애 아빠라고 책임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파혼이 힘든지 저더러 같이 나와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만해요. 들어도 진국이한테 듣고 결정도 당사자들끼리 직접 할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그쪽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쪽이라. 금가은 씨는 내 이름도 모르나?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장진구, 나와. 이 자식 어디 갔어? 장진구! 아니지. 거짓말이지.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야? 우리 공모 발표하는 날 화장실에서도 못되게 굴었었어. 아무리 날 미워해도 그렇지.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미안하다. 희정 씨 말이 다 맞아. 하룻밤 실수였지만 내가 책임져야 돼. 정은이는?
정근이는! 네가 설명 좀 해줄래?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 우리 등신아, 우리 나쁜 자식! 이제 우리 정은이 어떡해! 우리 정은이 어떡하냐고! 아, 나가 죽어! 미안하다. 미안하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쁜 자식아! 손대지 마. 더러워. 데려다 줄게. 먼저 밝히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데 순서가 엉망이가 되어줬어. 나쁜 자식! 네. 이런 배신이 어딨어!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 어디 있잖아! 왜 이러고 나한테 해요! 우리 정훈이 어떡하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 정이랑 결혼 못해. 정말이야.